CJ 대한통운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제가 오늘 그 특징주로 이제 뽑아온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주인데요. 이제 오늘 지수가 굉장히 약했던 이유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약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모두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체크해 보고 가야 할 종목들이게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나의 주식 보유한 40만 주로 오늘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약세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게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택배 사업이 기존에도 마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했죠. 바로 아시아나 물류창고를 인천 네. 쪽에다 이제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예정이었지만 벌써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물류의 허브라 그러죠. 이제 A에서 B로 이동하고 B에서 C로 이동하는 그 중간 단계를 이제 허브라 그러는데,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물류비의 절감,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힘을 조금 더 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CJ 대한통운을 좀 뽑아봤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7월 1일날 CJ 오쇼 쇼핑과 이제 인수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공지를 했고요. 날짜까지 나온 상태인데, 사실 제가 이제 CJ E&M이 CJ 오쇼핑과 합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형 성장성이 커진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 그래서 특징주로 이제 뽑아본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CJ 오쇼핑은 오쇼핑대로 일단 제외하고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보통 이제 모회사가 이제 CJ E&M이고 자회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CJ E&M이 그러니까 월등히 좀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아시죠, 여러분들도? 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또 미디어 엔터주 이제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시가총액도 모회사인 CJ E&M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CJ E&M의 앞으로의 주가의 실적, 그러니까 CJ E&M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제가 한번 차트를 좀 열어봤는데요. CJ 네.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길게 보면 박스권 위에 상단에서 이제 그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최근에 있었던 YG 엔터죠. YG 엔터까지 한번 볼게요. YG 엔터는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실시간으로 상담에 오셔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뚫냐 마느냐 이제 이 질문을 좀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절반 정도는 이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절반은 박스권 상단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YG 엔터가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죠. 네. 지금 YG 엔터도 엔터 미디어주죠. 그러면 CJ E&M도 엔터 미디어주고 이제 예.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아래 보시면 기간의 매수세인데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물량이 아닌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기간, 즉 메이저 수급도 이 CJ E&M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걸 봤을 때 저는 이제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제 특징적으로 좀 뽑아봤습니다.